방미 과정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명백한 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 위반임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한국 전기차에 가하는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IRA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에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차는 총 36,478대로 2,34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테슬라와 같은 미국 전기차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도 안보도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미국 측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